오징어 어떻게 삶고 계신가요? 보통은 물에 넣고 살짝 데쳐 먹게 되는데요.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만 오징어 특유의 향과 쫄깃함이 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징어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물을 사용하지 않고 삶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단 4분 만에 물 없이도 맛있게 오징어 삶는 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오징어의 다리와 몸통을 분리하세요. 내장과 눈알을 잘 제거하세요. 다리 빨판엔 불순물이 많이 있어 깨끗하게 여러 번 씻는 것이 중요하답니다. 몸통 내부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두툼한 냄비를 준비하고 그 위에 오징어를 올리세요. 반드시 뚜껑을 닫으세요. 중불로 2분 동안 데워주세요. 만약 불이 너무 세면 오징어가 탈 수 있어요. 2분간 뚜껑을 덮은 채로 그냥 두세요.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분이 송글송글 맺히며 잘 삶아지고 있답니다. 2분이 지나면 뚜껑을 열고 오징어를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. 약불로 줄인 후 2분간 더 삶으세요. 물이 들어가지 않아 오징어 향이 그대로 남아있고 더욱 쫄깃한 식감이 끝내준답니다. 물에 데친 오징어보다 색깔도 더욱 진하고 먹음직스러워요. 오늘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친구분들께 공유 부탁드릴게요.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.